이슬람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50도가 넘는 폭염이 몰아닥쳤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성지 순례객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생사를 모르는 실종자도 여럿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흰색 옷을 입고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매년 이맘때 치러지는 메카 성지 순례 하지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연일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더위를 식히기 위해 분수기로 물을 뿌려주고 생수병을 나눠주며 모자 아래 시원한 얼음팩까지 넣어주지만 인명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현재까지 튀르키예인 17명, 요르단인 14명, 이란인 5명 등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36명입니다. 실종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만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 2015년엔 2천 명 넘는 사람이 압사로 숨진 적도 있어 사우디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